How are you?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일스타즈 업데이트 매일해보기 시간 찾아왔습니다. 어제 또 프로일스타즈가 올라왔잖아요. 할로윈 기념으로 또 요번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미 신규 브롤러에 대한 뭐 상세한 뭐 스킬이라든지 그런 정보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업데이트를 미리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또 한번 업데이트가 어떤 식으로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이 브롤토크에서 말이죠, 요번에 등장할 새로운 신규 브롤러의 두 번째 스타 파워까지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스타 파워일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브롤토크 하나하나씩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Hello and 안녕하세요. 브롤토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머티스고요. 그리고 또 슈퍼셀 관계자분들이 할로윈을 맞이해서 코스프레까지 하셨네요. 저기 내가 머티스인 줄 알았는데. 응? I thought I was supposed to be Mortis. 이거 저는 근데 머티스도 머티스인데 이 가운데 프랭크. 뭐 프랭크 그 자체인데요. Come on, Danny, we talked about this. Well, I'm the cooler Mortis anyway. Yeah, but I'm the guys. 자,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And this 할로윈 게임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할로윈만 됐다면은 게임 업계에서 할로윈 업데이트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는데 브롤스타즈도 마찬가지로 할로윈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브롤로윈. 오, 자 업데이트 미리 한번 살짝 보여주고. Alright, let's talk about Brawloween update. 또 새로운 배경이 추가가 되는데 배경 같은 경우는 사실 기분 내는 정도니까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배경은 됐습니다. 이거 말고요. 중요한 정보가 따로 있잖아요. 예. It's a new environment for 2v3 modes and showdown. 새로운 배경 같은 경우에는 3대3 모드랑 그리고 쇼다운에 따로 이렇게 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First time we're having a new 쇼다운. 그러네. 쇼다운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완전히 똑같았었는데 이번에 바뀐 저걸로 또 처음 적용되겠네요. 쇼다운은 조금 약간 새로운 느낌이 들 수도 있겠어요. That's right. Mortis's Mortuary, which is 저의 고향인 Mortis의 묘지 말이죠. We'll also have a new game mode called Graveyard Shift. 자, 지금 보시면은 새로운 게임 모드 교대 근무라는 게 생겼습니다. Graveyard Shift. 뭐 영어로 해석하면은 무덤 교대 뭐 이런 느낌인데 교대 근무라고 이름이 정해졌네요. In Graveyard Shift, some of you will remember. 지금 보니까 오티스가 되게 투명한 상태가 돼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브롤스타즈를 뭐 베타 때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HP 흡수 모드라는 게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When we had a game modifier which was called Life Leech, so Graveyard Shift works a lot. So when playing, you're losing health over time, and in order to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체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깎이는 것 같은데요, 자동으로? 맞네, 88씩 까이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You need to damage other brawlers. 88씩 계속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take them out. 공격을 하는 순간 회복이 되네요. One difference to before. This 지금 모티스가 한 번 더 공격할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한번 치면서 체력이 회복이 1200이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대박이다. 그리고 최대 두 명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That's right. Original brawlers will love to have life leak. And we've got a new brawler. 자, 오늘의 또 핵심 정보 바로 새로운 브롤러 MJ입니다. So M's, it's a social media star. MZ 같은 경우에는 좀비 컨셉인데 처음에 떡밥으로 뿌린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왔을 때 얘가 뭐 타라다, 타라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결국에는 타라 신스킨이 아니라 새로운 브롤러로 나왔네요. And also a zombie. She uses a hairspray as 공격할 때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하는 컨셉의 브롤러입니다. Her main attack would explain this a bit. Yeah, again, she's a 야, 공격 스타일이 좀 특이해요. 뭔가 일단은 퍼지는 공격 자체는 샌디랑 포코랑 그런 느낌이랑 똑같은데 zombie. 자, so she's using 공격이 퍼져서 잠깐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 자리에서 독 데미지를 조금씩 주는 느낌이에요. The hairspray to smell good. And it's not hairspray.
And her 공격이 닿으면서 동시에 살짝 머물면서 좀 더 데미지를 넣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이것도 샌디 나왔을 때처럼 계산기 브롤러 각인데요. 요새 그 새로운 브롤러 같은 게 무조건 처음에는 사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Is literally a cloud of hairspray moving forward. MJ 일반 공격은요 정면으로 내뿜어지는 헤어 스프레이의 구름이라고 합니다. And then standing in place.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이 살짝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딜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It causes damage over time on the whole area and also lingers for a moment. So it's a really nice tool for area denial. 그러네. 3대3에서도 굉장히 좀 좋겠어요. 저 가운데다가 공격 뿌려놓으면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Her super's really cool too. It's a 자, 그리고 궁극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대박입니다. 이거는 저 무슨 또 공격 스타일이나 예, 궁이나 되게 뭔가 샌디 생각이 좀 많이 나는 요번 또 신규 브롤러예요. Big area. 깔면서 지금 살펴보시면은 밑에 또 스타 파워가 달려 있죠. 이 궁극기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280씩 들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궁극기를 딱 키자마자 280 들어가고 한 번 더 280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또 스타 파워가 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샌디 스타 파워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궁극기 범위 안에 있을 때 데미지 들어가는 게 좀 더 세진다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Damages brawlers inside of it. It also slows them down. 그리고 또 이동 속도를 저하시킨다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스타 파워 같은 경우는 궁극기 효과를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And it's a pretty big area of effect that follows her. 아 그리고 또 샌디랑 다르게 샌디는 그 자리에 궁극기를 까는 거지만 MJ 같은 경우는 이 넓은 특수 공격이 MG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개사기지 않을까 싶어요. It's about the size of Sandy's, except it will follow her around as she moves. 근데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번째 스타 파워의 단서로 좀 추정되는 장면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위쪽에 보시면은 팸이 나오거든요. Area of effect that follows. 자, 궁극기를 깔고. It's about the size of Sandy.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MZ가 일단은 기본 공격 한번 때리고요. 궁극기를 설치를 하죠. 근데 팸의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스턴이 걸렸다? 뭐야? 자, 제시의 같은 경우에는 턴을 거는 기술은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제시랑 먼저 싸우고 나서 궁극기를 깔자마자 팸이 스턴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발동 메커니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MJ의 두 번째 스타 파워 스턴과 분명히 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스타 파워가 아니라면은 오히려 이게 첫 번째 스타 파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궁극기를 딱 쓰자마자 스턴이 걸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냥 개사기 브롤러가 각인데요. And you know what's cool about her? She's free. 가장 핵심적인 것도 이번에는 엠즈 또다시 무료 브롤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8000 트로피를 달성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엠즈거든요. 8000 트로피스. That's right. 호호와. Skins. Frank, tell us about the skins. 자, 다음은 For 스킨 Broadway, 영역인데요. We have three new skins. The first one is 첫 번째는 마녀 셸리고요. 자, 그리고 이 웰프 늑대인가 레온. 와, 역대급 스킨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퀸 중에서 그 이펙트가 딱히 바뀌는 건 아닌데 외형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전설에 좀 잘 어울리는 듯한 포스의 늑대인간 레온. 이거는 무조건 갖고 싶네요. Not least, Piper Calavera. 그리고 포코가 약간 변장한 듯한 얼굴은 누가 봐도 포코죠. 해골 파이퍼까지 예, 등장 예정이 있습니다. On the Day of the Dead. 죽음의 날에 찾아온다는데 죽음의 날이면 또 할로윈 당일날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겠죠? 죽음의 날이 언젠지 모르겠네요, 이게. That we also have a new Starpoint skin, Dark Knight Jesse. 어둠의 기사 제시. 오. But that's still not it. There's also a brand new 그리고 style. 프랭크에게도 또 새로운 스킨이 등장을 한다고 so 합니다. So Frank gets an actual a little upgrade, and besides that, he also gets a new skin. It's DJ Frank. Frank가 또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DJ Frank 스킨 또 나올 예정입니다. Party time. 아이, 아이. What else, guys? 아이. There's another new. Game mode, right? 그리고 새로운 또 게임 That's 모드고요. Right. We have a new event slot coming called Power Play. 아,
이 모드가 또 저 같은 똥손하고는 솔직히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실력자 랭커분들은 엄청 치열할 것 같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really special for the in-game players. You unlock it when you get your first. 일단은 말렙 브롤러를 갖고 있어야만 즐길 수 있는 모드거든요. Max Brawler. And how this works is you. 그리고 단 하루에 세 번만 플레이가 가능하고. You only play 3 matches a day. And at the end of the season, these matches will be counted. 그리고 시즌 마지막에 결과가 합산이 돼서 스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Of the entire 전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한 유저에게는 무려 50,000 스타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0 star points for the number one player. That's a gold mecha boat. 골드 메카보나 예, 골드 메카 크로우 구입할 수 있겠죠 바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브롤 할로윈 업데이트 엠즈와 더불어서 새로운 스킨들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은 이 업데이트가 발표가 됐으니까 이번 주 안에 또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은 이번 엠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제가 추정한 대로 또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의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브롤 업데이트 때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